제2의 월세가 된 관리비. 집주인은 앞으로도 월세 대신 관리비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소형 공동주택 집주인분들이 월세 인상의 우회적인 용도로 관리비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관리비라는 게 일종의 사용료 개념이어서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아파트와 달리 소형 공동주택은 50세대 미만을 소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분들이 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릴까? 그건 전월세 신고제 때문입니다. 이 전세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는 거죠.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신고하게 되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집주인 본인의 소득이 밝혀지는 거고, 소득이 밝혀지면 그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소득이 밝혀졌으니까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전세월세를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묶어놓고 부족한 금액을 관리비를 올려서 충족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집주인분들이 하는 건데 주택임대사업자도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죠. 임대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대상 지역이나 신고 대상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임대료 증액 제한 룰도 있죠. 전 임대차 계약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5% 증액 제한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게 책정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월세 대신에 관리비 올려가지고 주변 시세만큼 맞추는 거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관리비를 올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월세를 올린 것과 같잖아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월세는 30만 원 이하니까 전세월세 신고에서 아예 빠져버립니다. 누락이 되죠. 그만큼 이제 데이터상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설사 신고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월세 수익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수익이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세수 확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관리비를 올린 만큼 임차인도 부담이 늘 수 있다, 이것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의 관리비 인상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24일 날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원룸 50세대 미만 이렇게 소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시면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제1조에 이렇게 관리비 항목을 넣었던 겁니다.
이걸 조금 크게 해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리비 해가지고 정액인 경우 얼마, 만약 정액이 아니라면 관리비 항목 및 산정 방식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작년 11월 21일 날 수정이 됐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 항목이 없었어요. 월세까지만 나와 있었는데 작년 11월 21일 날 수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비 항목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아직 관리비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건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관리비 항목은 세부 항목까지 자세하게 나열해 놓는 거, 이걸 말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총액만 적게끔 해서 이건 항목을 넣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관리비 내용 자체를 넣었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정말 정부가 관리비를 정확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비 내역을 세세하게 알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기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수도, 인터넷, 전기,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정화조, 소방시설 등 그리고 기타 관리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세세하게 나열하다 보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각 항목별로 어떤 금액을 적었다면 그게 적정한 금액인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인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더구나 앞서 관리비가 사용료 개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리할 때 자재값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급 자재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저가의 자재를 쓴다면 이 금액도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산술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인력의 문제. 제일 중요한 건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있죠? 법무부에서 만든 이게 반드시 써야 하는, 반드시 이 계약서를 써야 하는, 뭐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 계약서를 써야 돼라는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예, 일종의 권고예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전세월세 계약서 이걸 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관리비가 뭐 특약상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다가 관리비 항목을 대략적으로나마 이렇게 넣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다 관리하기가 정부의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죠. 근데 표준임대차 계약서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 관리비와 사용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 4조인데요. 관리비와 사용료.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해서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당비, 수선 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무서운데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세세하게 세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도 허점은 있습니다. 그 허점은 제5조에 나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는 뭐 물가,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이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 지역의 민간 임대주택 간의 임대 조건에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민간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한다는 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만큼 올려라, 그 제한이 없어요. 예, 제한선이 없습니다. 임대료는, 월세는 5%라고 제한이 있어요. 임대료는 5%라고 제한이 있지만 관리비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나 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여기에 관리비를 명시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선제적인 관리 감독은 힘들어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이 관리비가,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관리비가 너무나 과도한데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라고 분쟁을 제기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렇게 분쟁을 제기한다면, 그때 통상적인 관리비보다, 통상적인 뭐냐면 주변에서 받고 있는 관리비 수준이겠죠. 그것보다 많을 때에는 통상적인 금액을 초과한 그 관리비는 사실상 월세로 볼수 있어서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더 과하게 벌을 주겠죠.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더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통상적인 관리비는 어떻게 할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만약 임대사업자라면 이제 부가명세서, 물론 이제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이 임차인에게 정말로 관리비에 대해서 부가명세서 작성해가지고 내라라고 하실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있다면 그 금액을 바탕으로 추정할 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차인분들이 관리비가 과도하다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이 힘드니까 그때는 빠지겠죠. 네. 그리고 집주인분들이 임차인이 관리비가 과도하다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게끔 월세와 관리비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만약 월세가 6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총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집주인분이 임차인에게 월세 30만 원, 관리비 4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분명 관리비는 10만 원보다 30만 원더 비싸죠. 근데 총액은 똑같아요, 70만 원.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러면 분쟁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거나, 결과적으로 이 관리비 인상 문제가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야, 이렇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이건 뭐 무조건 주택임대 사업자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든 월세 대신에 관리비 올려야겠네라고 하실 텐데, 그건 또 아니에요. 정부가 이걸 절대 모를 리가 없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분들이, 이 분쟁을 제기하실 분들이 조금씩 늘면, 자꾸 늘면, 그때는 언젠가는 집주인분이 관리비를 마음껏 올리기 어려울 때가 올 거예요. 아, 분명히. 그래서 집주인분들은 이런 내용을 항상 유념하고, 정부가 어떻게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어느 때가 됐을 때, 이제는 월세 대신에 관리비 못 올리는구나, 그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